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보면 크게 메탈하고 넌메탈로 주기율표가 되어 있어요. 메탈, 넌메탈. 근데 이 메탈하고 넌메탈 같은 경우는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어떤 아톰들을 나타내는 말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는 단위가 될때뭐 아이오닉 컴파운드라든지 몰레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물질들 아톰들이 본드를 통해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코발란트 본드하고 아이오닉 본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코발란트 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주기율표에서 넌메탈끼리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넌메탈끼리만. 그래서 넌메탈끼리만 엘렉트론, 아우터쉘, 그 하이드로젠 잠깐 볼까?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아우터쉘에 엘렉트론이 하나, 그 다음에 얕게,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얕게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다가 요거를 쉐어를 해. 쉐어를 해서 첫 번째 껍데기에 엘렉트론이 두 개가 됐을 때 헬륨의 어떤 노블 가스 스트럭처를 구성을 하면서 되게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젠 어떻게 쓰지? H2라고 이렇게 쓰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H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짝대기를 하나 그려주는데 이 짝대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본드라는 표현을 쓰면 돼. 근데 이 본드가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넌메탈이니까 이제 코발란트 본드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좀 비슷한 것들을 좀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옥시전 같은 거 한번 그려볼까? 옥시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터쉘, 아우터쉘에 옥시전 이제 하나, 그룹이 6이니까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하고 여섯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옥시젠이 이렇게 오면 또 다른 옥시젠이 아우터쉘을 이렇게 쉐어를 해요. 쉐어를 하면서 또 옥시젠 하나가 구름 6이니까 하나, 둘, 그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옥시젠 같은 경우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 하고 이렇게 더블 본드를 나타내는 모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트로젠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또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아우터쉘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까? 아우터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다음에 또 다른 나이트로젠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떤 그림이 연출이 되냐면은 여기 이제 쌍을 이렇게 해서 쉐어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트리플 본드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나이트로젠은 이렇게 해가지고 N2 이제 N2 우리가 이것도 O2 그다음에 이것도 H2 해가지고 대부분 가스를 존재하는 놈들 넌메탈끼리 하는 결합을 우리가 코발란트 본드라고 하고 여기 대표적인 이제 암모니아가 이제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포뮬라가 일반적으로 NH3라고 쓰고 나이트로젠이 7번이니까 하나 엘렉트론 하나 둘 그다음에 셋넷 다여 7개인데 하나는 본딩을 안 하고 있어. 쉐어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걸 우리가 가끔 론페어라는 표현을 쓴다. 론페어가 이제 혼자 있는 페어가 되는 거고 우리가 본딩 페어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나이트로젠, 하이드로젠, 넌메탈끼리니까 그림 자체는 어떻게 그려주냐면은 N 이렇게 하고 론페어는 그릴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젠 이렇게 그리는 게 그림이 훨씬 더 편하겠지? 다시 한번 코발란트 본드는 넌메탈끼리 결합을 해서 물질을 어떤 구성하는 어떤 성질을 갖는 단위체가 되고 그 단위체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몰레큘이란 표현도 씁니다. 몰레큘. 이제 코발란트 본드 이제 종류들이 몇 가지 있고 그 외에 종류 좀 보면 CO2도 있을 거고 H2O 이런 것도 대표적인 코발란트 본드 하는 물질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거기랑 이제 대비적으로 이제 아이오닉 본드라는 게 있는데 아이오닉 본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오닉은 앞에 이렇게 메탈 아이온이 오고 앞에 메탈 그다음에 플러스 뒤에가 넌메탈이 오고 넌메탈 그래서 앞에 메탈 아이온과 넌메탈 아이온의 어떤 특성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메탈은 그룹이 1이나 2나 3요 정도 이제 끝이거든. 아우터쉘 엘렉트론이 하나 둘세 개가 있다는 얘기고 넌메탈들은 주로 5 6 7 정도 있고
그룹 4는 보지 말자. 나중에 얘기하고. 그룹 0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니까 취급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 보면, 여기 그림,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볼까? 소듐이 원래, 소듐이 엘렉트로닉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전자 배치가 첫 번째 껍데기 두 개, 두 번째 껍데기 여덟 개, 세 번째 껍데기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로린 같은 경우는 17번이라서 엘렉트로닉 어떤 컨피그레이션 스트럭처, 엘렉트로닉 스트럭처라고 그러지? 이거를 2, 8, 7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소듐 같은 경우는 메탈에서 보통 아우토젤에 그룹 1, 엘렉트론 하나. 근데 하나를 이렇게 버려. 이렇게 버려. 버리면 소듐은 2,8 구조에서 아우토쉘에 이렇게 꽉 차니까 안정한 상태가 되고, 클로린 같은 경우는 하나를 받아가지고 2,8 뭘로 바뀌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8로 바뀌지, 그치? 8로 바뀌면서 또 안정한 상태가 돼. 근데 원래 소듐이 2,8,1 이 의미 자체가 엘렉트론하고 프로톤의 개수가 같아서 그런데, 엘렉트론 잃어버리니까 2,8의 구조는 소듐이 아니라 소듐의 파지티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아이온이라고 그러고, 아이온. 파지티브 아이온이거든? 이 파지티브 아이온을 우리가 캐타이온이라는 표현을 쓴다. 캐타이온도 알고 있어야 돼. 파지티브 아이온을 일반적으로 캐타이온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클로린 입장에서는 원래 17번이었는데 287이었는데 288로 엘렉트론의 어떤 스트럭처가 바뀌었지? 그래가지고 CL은 엘렉트론이 원래보다 하나가 더 많아져. 하나가 더 많아져서 CL-가 되고. 그 다음에 CL-하고 NA+ 사이에서 정전기적인 인력이라 그러거든.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써줄게. 엘렉트로닉 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쓴다고. 미안, 엘렉트로닉 어트랙션. 엘렉트로닉 어트랙션으로 파지티브 아이온, 캐타이온하고, 이건 이제 뭐고 있어? 네가티브 아이온이겠지? 네가티브 아이온은 우리가 애니온이라는 표현을 쓰고. 애니온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둘러붙지? 그 힘을 우리가 엘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아이오닉 분딩은 한마디로 파지티브 아이온과 네가티브 아이온 사이에서 엘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으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림 볼까? 그림 보니까 소듐이 이제 이거는 다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아우토쉘이 아니니까 이거는 요거하고 여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껍데기 나타낼 필요 없고, 바깥쪽에서 엘렉트론이 하나가 이렇게 클로린 쪽으로 가서 클로린의 엘렉트론으로 이제 쉐어를 이렇게 아우토쉘에 들러붙으면서 소듐은 파지티브가 되고 클로린은 네가티브가 돼서 얘네 둘 사이에서 무슨 힘? 엘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으로 결합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코발란트 본드도 가만히 보면 조금 확대해서 한 번만 더 보면, 코발란트 본드도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는 가운데 뉴클리어스에 프로톤이 있고 양쪽에,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에 왼쪽 하이드로젠 엘렉트론이고 요거는 오른쪽과 하이드로젠 엘렉트론이고, 그럼 여기가 뭐야? 쉐어하고 있는 엘렉트론이지. 쉐어 엘렉트론, 쉐어 엘렉트론이고, 여기를 뭐라 그래? 뉴클리어스라 그러지? 근데 양쪽에 뉴클리어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뉴클레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 그러면은 뉴클레이는 파지티브고 쉐어 엘렉트론 뭐야? 네가티브니까 어때? 이렇게 해서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엘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질을 구성할 때 아톰들끼리 결합을 하는데, 아톰들 중에서 메탈, 넌메탈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넌메탈끼리만 하는 결합을 우리가 코발란트 본드고, 쉐어 엘렉트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공유결합이라고 그러고, 아이오닉 본딩은 말 그대로 파지티브 아이온과 네가티브 아이온 사이에서 어떤 엘렉트로스테틱 어트랙션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물질들을 나타내는 말이고,